오늘의 말씀, 시편 7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큐티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큐티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시편 71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본인을 택하셨다고.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낙태를 당할 뻔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제가 실수로 생겨서 당황스러워서 낙태를 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신앙이 있으셔서 그렇게 안 하셔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라고.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어른이 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심에 대한 감격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저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고,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 번 이때까지 부르짖었지만 부르짖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못 들은 채 하신 적이 없으시고, 귀를 막으신 적이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시편 저자의 결론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는 아마 우리가 여러 관계가 있죠. 부모부터 시작해서 뭐 형제들이 또 있고, 결혼하게 되면 이제 뭐 부인 남편이 있고, 뭐 아이를 갖게 되면 자녀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등등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절대적으로 완전히 100% 신뢰할 인간은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뭐 사기꾼이고 그 사람이 뭐 거짓말을 치고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상황이 되었을 때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되었을 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갑자기 어떻게 돈이 떨어졌다든지 뭐가 어떻게 상황이 변해서 약속을 하긴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셔서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러한 적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때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 너를 도우리라 너의 짐을 져주리라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던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존재가 나의 인생에 있다라는 것.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존재가 전혀 없죠. 부모도 안 되고 남편 부인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항상이라는 표현, 항상 아니면 종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6절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그러므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고 시편 저자가 말하고 8절에 또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라고 14절에 보면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고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항상 종일 그렇죠 종일 전하리이다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음조리오리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종일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완벽하신 사랑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종일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는 게 삶의 전부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도 터득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저자와 같이 항상 종일 매일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해보시면 절대로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삶 속에서도 아무리 큰 문제 속에서도 그분을 항상 종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